지난 13일 0시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치솟는 기름값에 낮은 운송료,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이들의 아우성. 거의 죽을 지경이다. 움직여봐야 적절한데요. 화물연대 운송법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패닉 상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멈춰선 화물트럭, 꽁꽁 묶인 원자재, 오늘로 파업 일주일째 대한민국도 멈춰서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인천의 한 사료공장 화물연대 파업으로 이것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원료 운송 중단이 되면서 사료 원료 역시 제때 공급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그 원료 수급이 안 됐잖아요. 예. 지금까지 우리가 2, 3일 정도 재고를 갖고 있었던 건데 오늘 밤이나 네. 내일 새벽까지 이 상태가 된다면 생산이 중단될 것 같습니다. 네, 원래는 24시간 풀 가동을 했었는데요. 화류공장, 하지만 며칠 전부터 이 부분 생산 중단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자, 그 때문에 화류로 가득해야 할 창고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만약 이 상태가 된다면 내일 모레부터는 사료 구별을 못함으로 해서 네. 어떤 가축들의 질병이라든지 굶어 죽는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대로 가단 2차 피해가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인근의 한 양돈 농가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 가뜩이나 사료값 폭등으로 골마리 앓던 양돈 농가, 이번엔 사료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저희가 한 2일에서 3일 정도입니다. 그 이후에는 정상 공급이 안 되면은 뭐 대책이 없습니다. 이 사료 저장 탱크에 남아있는 재고량은 길어야 2, 3일치. 지금 요즘 같으면 저 게이지가 줄어드는 거 보시면 좀 한숨 나오시겠어요. 아, 깝깝하죠. 뭐 대책은 없고. 네, 하루에도 수십 번 눈금만 바라보고 있다는 농민, 얼마 안 있으면 바닥이 볼 것 같습니다. 돼지가 뭐 사료 외에는 다른 대체 식물이 또 곡물이 없으니까. 예예. 예. 그래서 이제 뭐 농담으로 제가 그런 말 했었어요. 만약에 전 그러면은 네. 최악의 경우는 2천 쌀이라도 없던데 기자. 아. 굶어 죽일 수는 없고. 그런 얘기까지 했죠. 가격 폭등에 물량까지 딸리다 보니 요즘엔 돼지 사료가 사료가 아니라 금가루로 보일 정도라고 합니다. 그 요즘 같으면은 그 사료 주시는 것도 막 주시지 못하시겠어요? 뭐 넘치 딱 먹을 만큼만 주셔야겠어요. 그러죠. 지금 예. 이제 만약에 빨리 해결이 안 되면은 예. 몇 명이라도 해야 되니까 예. 최악의 경우는 이제 좀 제한해서 급여를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이 가축들은 하루만 굶어도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질병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양돈 농가는 지금 그야말로 초비상 상황입니다. 저희도 그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를 해요. 뭐 기름값 오르고 다 아니까. 예. 그럼 돼지가 굶어서 죽는 사태까지 오게 되면은 예. 참 저희는 참 난감한 거죠. 상황이 어려운 건 양계 농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양계 농가가 더 안타까운 건 이제 겨우 AI가 진정되면서 닭고기 소비가 막 살아나고 있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AI 때문에도 저희 굉장히 신경을 쓰고 관리해 왔는데 네. 사료 문제까지 또 돼도 되니까 아주 그냥 연중량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양계 농장으로 들어오는 사료 역시 지금 끊기기 일보 직전 가지고 있는 재고량 역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하루치 지금 거의 하루 정도 그냥 이곳에선 하루에 40톤을 소비하고 있거든요. 만약 이대로 파업이 길어져 사료 공급이 중단되기라도 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며칠간이라도 이게 사료 공급이 안 된다 그러면 네네. 강제 항우를 시키는 수밖에 없거든요. 예. 강제 항우가 일단 들어가게 되면 2개월 동안 계란 생산이 거의 중단되는 거죠.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게 되겠죠. 거죠. 한시가 시급한 건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남 순천의 한 농협 매실 출하를 앞두고 이곳에서도 유통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운송을 못하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썩히는 건데, 이거 매실은 색깔 변하면 못 쓰는 건데, 안 사가는 소비자가. 그래도 밀년 농사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건 시간과 싸움이라고, 농산물은. 자, 그래서 이 지역 농협에서는 수확한 매실이 썩기 전에 비상 차량을 조달해 긴급 운송에 나섰습니다. 화물연대의 피해를 안본 자가용이나, 혹은 회사 얼굴 같은 데 우체국 차를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보내주고 있다. 그런데 출하를 못하는 농가들이 몽땅 이곳으로 몰리면서 넘쳐나는 물량으로 인해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년에 보면은 약 한 50% 정도가 농가에서 직접
택배 물량으로 이렇게 소화를 했던 것인데, 보통 이런 택배들이 원활하게 지금 못 되는 게 차질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택배 물량이 저희 농협으로 출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대량으로 홍수 출하가 되는 바람에 또 가격이 지지가 좀 약해지는 이중고를 지금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라도 매실 출하를 일단 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아예 수확을 접고 출하를 포기하고 있는 농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매실도 농민들의 속도 까맣게 타들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확은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수확을 지금 미루고 있는 편이죠. 택배가 전혀 그 출하를 못 하고 수송이 안 되니까 지금 그 해결될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축산물뿐만 아니라 수산물도 유통 대란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수산물 시장, 일부 생선의 발이 항구에 묶이면서 이 생선 공급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고등어 같은 것도 부산에서 고등어도 냉동해 와야 되는데 고등어도 못 오고 있는 거예요. 물류 대란, 이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일반 생필품의 공급과 유통에도 문제를 주고 있습니다. 매일 들어오던 물건이 사흘에 한 번 들어오면서 일부 제품은 벌써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생필품적으로 그냥 뭐라고 하나 좀 대중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거는 떨어져 있어요. 이 물류 창고에서 물건을 받아다 파는 동네 마트, 이 불똥을 피해갈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예, 많이 되어버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라면은 서서히 동이 나기 시작을 했고요. 맥주 역시 재고가 별로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팔려서 빈 게 아니라 예. 운반이 안 되니까 아예 없어요. 아예 하늘의 별 따위입니다. 손님들은 난리가 아닌데 저희만 자꾸 요구도 묻고 우리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미치겠어요 진짜. 예. 네, 화물연대 파업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산업 전반은 올스톱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직접적인 원인은 급작스러운 그 유가 상승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보다 근본적인 그 원인은 우리나라 화물 운송 시스템의 그 낙후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5, 6단계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알선 구조와 지입제 등이 이번 그 화물연대 파업의 근본적인 원인일 겁니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지금이라도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송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화물연대 파업의 그 장기화는 우리 국민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그 생존에도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다는 점이 하나가 문제가 되고요. 이번 그 파업에 있어서도 정부가 초기에 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데서 그것도 원인이 커졌다고 봅니다. 네, 원인과 문제 해결은 잠시 미루더라도 지금 모든 산업이 연쇄적으로 이 영향을 그렇죠. 받고 있거든요. 네. 시간이 생명이다라고 한 이 농민의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좀 정말 빨리 이거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운송료 협상이 타결된 것을 보면 전체 190여 곳의 사업장 중에서 34곳에 불과합니다.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일단은 대형 화주들이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파업을 한 화물연대도 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이 농수산물, 축산농가 그리고 일반 서민들 모두가 고통스럽습니다. 이 정부와 대형 화주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사회 전반이 지금 하수도 꽉 막히듯이 꽉 막혀 있어요. 그런데 하수도에 확 뚫어버리면 되지만 소통이라는 거 진짜 마음과 마음이 만나 뭐 통해야 소통이 되는 법인데 우리 진짜 모두 발가벗고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한번 부딪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나라가 좀 힘차게 움직이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예.